데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상장 주이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경협주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기대감의 광산용 장비 강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오늘 바닥 구간에서 상장한 지가 7월 24일날 상장한 이후에 6,000원까지, 14,000원, 반토막 이상이 났다가 6,000원부터 서서히 다시 반등 움직임. 최근 경협주들의 반등 흐름에 같이 동참하면서 최근에 화요일 날, 전전 거래일 날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전일이 풀렸고요. 또 전일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10,000원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주인 만큼 손절가 라인 때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 때는요, 9,500원을 잡아드릴게요. 종가상 9,500원이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잡고, 저는 이 경협주의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이끌 거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모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닝의 관점,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가는 6%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현재 지금 2%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딱 지금 오늘 고가 돌파 보고요. 한5% 이상 자율 매도의 관점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원부터 오늘 시가까지 저가까지 9,8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오늘 저가까지 매수 밴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오늘 고점을 살짝 돌파한 17,000원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을 단기 목표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짧게 경협주들은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협주의 움직임, 그리고 또 9월 말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재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연말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있을 거지만은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미 연휴 동안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북한의 해킹 업체의 제재에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사망한 원비어 가족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식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신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북미 협상, 특히 크게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는 과정에서 순탄치만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 자분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단타, 짧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대응하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